북핵을 사실상 핵보유 인정하게 됐을 때 우리는 만약에 연평도에 북한이 어떤 도발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들다.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자의적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자의적 제한적 핵무장. 뭐냐 제한적 핵무장. 우리도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핵폐기를 전제로서 하자. 우리도 핵무장하고 제대로 핵폐기할 때 동시 폐기하는 식으로. 우리도 우크라이나 같은 신세가 되지 않는다. 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 보유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는 막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NPT 체제 하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하고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핵 균형, 핵 무장의 어떤 균형을 맞춰가는 북한 한국을 헌법의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돌아와 철도 폭파. 국정원과 미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을 확인.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검토 중. 최근에 불거진 두 상황은 남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 교학과 교수는 뉴스원과 인터뷰에서 현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며 우리가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김정은의 두국가론은 따로 살자는 이야기를 넘어서 적대적 두국가론이에요. 적대적 두국가론. 그리고 또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남쪽을 하시라도 먹어버리겠다고 하는 적대적 두국가론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두국가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김정은의 적대성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만반의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게 불균형인 상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비대칭 상태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저 엄청난 핵무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걸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적대성에 상응하는 우리의 안보 태세 확립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평화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이에 더해 11월 미국 대선이 접전 양상을 띠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이 대두된다는 점은 우리 입장에선 북한의 핵 위협을 더 키우는 요소입니다. 다수 전문가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철저한 자국 중심주의 외교를 구사하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북한과 직접 협상으로 미국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북핵을 인정 동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북핵에 대응할 핵 개발을 하자는 핵무장론인데요. 여당 외교통으로 평가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핵 인정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핵폐기를 해야 우리도 폐기하겠다는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장?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때 김정은의 빅딜 논의가 반드시 있을 거고요. 정상회담을 하면 북핵 동결로 갑니다. 북핵 동결, ICBM. 네. 뭐 이거에 대한 뭐 개발 금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 우리들의 어떤 북핵을 사실상 핵 보유 인정하게 됐을 때 우리는 만약에 연평도에 북한이 어떤 도발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들다.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자의적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자의적 제한적 핵무장. 뭐냐 제한적 핵무장 우리도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핵폐기를 전제로서 하자 우리도 핵무장하고 제대로 핵폐기할 때 동시 폐기하는 식으로 제한적 핵무장을 할 수가 밖에 없다. 그게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도 핵무장론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미국이 북핵을 인정한다면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핵무장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최근에 강령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삭제를 했거든요. 양당의 강령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안 좋은 신호들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북한도 그렇지만 저는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란 나라가 또 러시아란 나라가 다 핵보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작은 조그만 나라 우리가 물론 강력한 국방과 경제력을 갖고는 있지만 이 작은 나라에서 국방을 아무리 강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핵이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우리도 우크라이나 같은 신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 보유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는 막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NPT 체제 하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하고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핵 균형 그러니까 핵 무장의 어떤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바로 개발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사용 핵연료의 어떤 재처리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원자력 개발이 저는 이제 그 발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쪽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우리가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 국 안보와 관련된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가운데 국민 여론도 핵무장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이 이달 초 발표한 공동기획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1.4%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약 13%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